대헌 목사입니다. 조금 지나면 목사 된 지 40년 되고 그렇게 숱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부자연스럽고 아주 아주 어색한 자리로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가 더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회 생하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더 좀 거룩하고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좀 인정과 존경을 같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회 생하에 여러 가지 희한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충신 문제 위시에서 많은 적당한 문제들이 빠르게 쉽게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로 해결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회 모든 직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의 직무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총회장은 제가 다 단독으로 무엇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총회장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서 바로 서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쫑긋한 두 귀로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수시로 조언해 주셔서 같이 바른 총회에 세워나가는 일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정결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